안녕하세요. 네이처박스 수견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좋은 한 주 되셨나요? 예, 저도 한 주 동안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매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 뵀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오셔서 잘 안 된 거 여쭤보시는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화면에 봤을 때보다 더 예쁘다고 계속 많이 웃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레시피도 알려달라고 하셨고 또 이렇게 숙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하나하나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구독자님이 그 필라 캔들에 대해서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필라 캔들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형의 피쉬 몰드로 향초를 만들 건데요. 왁스는 파막스입니다. 근데 파막스는 눈꽃 그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잖아요. 파막스는 여름철에 많이 씁니다. 근데 그분이 갖고 오신 그 그림상의 향초는 눈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눈꽃을 없애면서 시크하면서도 여름 느낌의 향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하늘도 푸르르고 화창하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날씨를 표현할 수 있는 화창한 여름 날씨 필라 향초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재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판 왁스입니다. 코코넛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인데요. 눈꽃 모양으로 예쁘게 표현되는 파막스입니다. 이렇게 알갱이 가루로 되어 있죠? 네, 파막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이 들어가야 되겠죠? 스카이 버블이라고 해서 여름향인데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그런 향입니다. 약간의 향수 타입의 향인데 오늘 스카이 버블 향 네, 준비했습니다. 네, 두 가지 염료를 준비했습니다. 로얄 블루 염료와 블랙 염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필라 몰드죠. 원기둥형 작은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면심지입니다. 코팅되지 않는 면심지 26번 준비했습니다. 몰드 뒤를 막아줄 수 있는 지점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눈꽃 모양이 안 나와야 돼서 특별히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시원한 얼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순서는 팜 왁스를 녹여 주셔야 되는데 피쉬 몰드 왁스가 300g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왁스를 300g을 계량을 해서 녹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울에 비커를 올려 두시고 네, 0으로 맞춰주신 다음 왁스를 300g을 계량을 해주세요. 파막스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 열매에서 나왔기 때문에 녹이실 때 중불에서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계를 꽂아주시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 네, 제가 미리 이렇게 심지를 넣습니다. 이유는 차가운 물에 몰드를 넣을 겁니다. 근데 지점토를 바로 붙여서 물에 넣게 되면 지점토가 딱딱하게 굳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물러져서 물이 몰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에 넣어서 향초를 작업할 때는 꼭 지점토를 사용하시고 다부치는 안 되십니다. 다부치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또 지점토도 붙이자마자 바로 물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지점토를 붙여서 30분 정도 건조하면 딱딱하게 지점토가 이렇게 다 굳습니다. 그 상태로 물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미리 이렇게 했습니다. 순서는 왁스가 녹는 동안에 심지를 고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심지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로 붙여주시고 중앙에 심지가 가도록 해주세요. 먼저 높은 하늘을 표현할 건데요. 여기 뾰족한 부분이 하늘색, 살짝 진한 색의 하늘색을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왁스가 다 녹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0셋으로 맞추신 다음 향은 10%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0ml 정도 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가량 저어 주세요. 현재 지금 만드는 향초는 눈금 모양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온도를 최대한 떨어뜨려서 부어 주셔야 돼요.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눈꽃이 쫙 퍼져서 그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서 눈꽃이 안 나오게 하려면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온도가 60도 미만으로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종이컵에 왁스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여기에 파란색 염료가 있죠? 네, 파란색 염료를 아주 소량만 넣어주세요. 염료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소량만 넣어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차가운 물에 얼음을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온도가 차가울수록 눈꽃이 발생하지가 않고 시크하니 깨끗한 느낌의 향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음을 넣어주세요. 자, 몰드를 안에다 넣어주세요. 다음, 왁스, 식은 왁스를 중앙에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주 소량만. 네, 이 상태로 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나머지 색상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위에가 왁스가 표면이 살짝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맑은 구름의 느낌, 흰색을 표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아주 조금만 넣으시고 하얀 이렇게 흰색 부분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혼합했던 색상을 아주 조금만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색깔이 안 들어간 왁스를 부어주세요.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고 지금 하는 작업들은 나눠붓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나눠붓기가 색상을 조금씩 타서 여러 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포인트는 왁스가 온도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이제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왁스를 부어주세요. 지금 한 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염료를 타지 않는 무색의 왁스를 부어주시는데 한 30ml 정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5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5분 정도 기다린 상태에서 막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색깔을 혼합했던 색상입니다. 맨 처음에 부었던 색상 조금 남겨놨다가 이 색깔을 아주 조금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2ml 정도 올라오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ml 정도 부은 상태로 제가 한 2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한 5ml 정도 위로 올라오게 부을 건데요. 남아있는 왁스에다가 염료를 0.2g을 제가 넣습니다. 0.2g 넣은 왁스를 부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몰드 표면에 용기가 닿지 않게끔 부어주시고요. 가운데에다가 잘 부어주셔야 되시는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부어버리면 왁스가 녹아서 색깔이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어주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1분가량 기다렸다가 또 부어주시고 나눠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5ml 정도 부으실 때 한꺼번에 붓지 마시고 1ml 정도, 1, 2ml 정도 부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야 돼요. 지금 한 2ml 정도 부었습니다. 2ml 부은 이유는 밑에 색깔이 약간 흐리게 나와 있고 현재 부은 색상은 조금 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왁스가 어느 정도 굳지 않은 상태로 많이 부었을 경우에는 층 없이 다 녹아서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ml 정도 부어주시고 조금 1, 2분 기다렸다가 다시 나머지 3ml 다 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1분 정도 기다렸고요. 막이 지금 거의 굳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왁스를 정중앙에 다 부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
이 상태로 또 2분 정도 기다려 주시는데 제가 몰드에 이 종이컵이 닿지 않게 지금 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드에 왁스를 붓다가 묻을 경우에는 색상이 다른 색상처럼 투톤으로 나와서 되게 안 예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몰드 용기에 가장자리에 왁스가 묻지 않도록 정중앙에다 잘 부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몰드에서 향초를 꺼냈을 때 굉장히 예쁘지가 않고 조금 지저분한 그런 느낌의 완성도가 나오겠죠. 지금 왁스를 5mm 정도만 제가 부으려고 다시 색상을 혼합했는데 청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블랙 염료를 소량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앞전에 들어갔던 왁스는 파랗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진한 파랑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란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블랙 색깔을 조금 넣어주세요. 블랙 색깔 염료를 넣어주시고 부어주시면 되십니다. 1분 가량 저어주세요. 다음 표면이 지금 굳은 상태로 진한 색상의 파란색을 부어주시는데 2mm 정도만 붓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2mm 부은 상태로 2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왁스를 2mm 정도만 더 붓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1분가량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붓고 남아있는 왁스에다가 블랙 염료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진한 깊은 바다의 느낌이 나오겠죠? 네, 저어주신 다음에 염료가 다 녹을 경우 네, 왁스를 넣어주세요. 네, 1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색상이 갈수록 진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위를 제가 색깔을 톤다운을 시킬 건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 있죠? 그 색깔 남았던 왁스를 부을 거예요. 한 2mm 정도만 붓겠습니다. 이 상태로 1분가량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1분 정도 기다렸더니 막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부었던 색상보다 조금 더 흐리게 해서 2mm 정도만 붓겠습니다. 이 상태로 1분가량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보다 살짝 하늘색 나오게 아주 염료를 조금 탔어요. 그거를 맨 마지막에 부어주시면 되십니다. 2mm가량 부어주세요. 네. 네, 지금 왁스를 전부 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얼음 물에서 지금 조금 덜 굳었는데 위에 막은 형성이 됐습니다. 위에 막이 형성이 됐을 때 몰드를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얼음 물에서 빼볼게요. 네, 보시면 색깔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이렇게 진한 색깔 네 너무 이쁩니다. 자, 이 상태로 1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몰드에서 왁스를 꺼내 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몰드에서 왁스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자, 몰드에서 왁스를 꺼내 보겠습니다. 심지를 풀어주시고 톡톡 네 향초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위 부분은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왔고 다음은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여기 부분은 좀 이렇게 하얗게 나왔죠. 그리고 갈수록 색깔이 진하게 제가 했습니다. 연출을 네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끝을 잘라주시고 예쁘게
묶어주세요. 자, 향초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바다 느낌의 필라 향초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봐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구독자님 보고 계세요? 정말 예쁘게 나왔죠? 네, 오늘 제가 설명은 차근차근하게 잘 했는데 그 포인트들을 보시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다른 색상도 만들어 봤습니다. 색상은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시면 돼요. 요 컬러는 제가 미리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하나 또 미리 만들어 보았고, 또 이 색상은 제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그 느낌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향초 같은 경우에는 필라 향초는 요런 느낌은 파막스만 가능하십니다. 파막스가 맑고 깨끗하면서도 이렇게 세련된 그런 느낌의 향초가 나옵니다. 소이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 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많이 반짝거리고 또 비단처럼 윤기가 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좀 들랍니다. 그래서 파막스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이 향수 뽑았을 때. 근데 파라핀도 있어요. 근데 파라핀은 약간 색깔이 좀 쨍한 색깔이고 선명하죠. 그래서 약간 가벼운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파막스로 했는데 여러분 파막스 정말 예쁘죠? 오늘 제가 해보니까 그냥 좀 여유있게 시간을 가주시고 나눠붓기를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제가 여러 가지 안 썼어요. 청색을 주로 베이스로 했고 그 다음에 블랙은 아주 소량만 여기 진한 부분만 블랙 조금 두 번 정도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그 진한 부분만 블랙 조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청색깔 조금 더 넣어주시고 그러면 진한 바다 느낌의 색깔이 표현이 됩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필라 향초 만들었는데 여러분 좋은 정보였나요? 네, 오늘 제가 느긋하게 층 나나 부으면서 또 쉬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드에서 제거할 때는 충분히 건조해 주신 다음에 제거를 하셔야 예쁜 향초가 나와요. 근데 충분히 건조 안 해주시면 나오다가 부러집니다. 그 시간을 둬가면서 제거해서 향초를 꺼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필라 향초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시고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분처럼 또 매장에 방산시장 매장 네이처박스 찾아오시면 안 되는 부분들 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네, 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네, 시원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